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이 갈수록 늘면서 국적 불명의 언어가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한글 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실태는 어떤지 김현선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제주도청 현관에 들어서자 온리 제주라는 상징 글이 눈에 띕니다. 제주를 소개하는 한글 홍보판에도 제목은 영어로 씌어 있습니다. 에너지 업무를 맡는 부서 문 앞에는 탄소 없는 섬이라는 뜻의 영어 구호가 눈에 띕니다. 공공기관의 이름을 아예 외국어로 짓거나 영어 약자로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클린하우스 등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이름에도 외국어가 쓰인 지는 오래됐습니다. 외래어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문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어 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문서의 경우는 한글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과 전남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국어진흥조례를 제정해 지역 대학과 함께 우리말 강좌를 운영하는 등 바른 국어 사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최근 뒤늦게 도의원들이 발의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도시라든가 바오젠 거리에 보면은 외국어로 많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같은 것도 이 국어를 같이 한글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공서의 그 공문 같은 것도 한글을 쓸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이 중앙행정기관 40곳과 광역지방자치단체 16곳의 국어 사용 실태를 진단한 결과 제주는 가장 낮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국어 사용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어 보존을 위한 교육활동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최근 3년간 도내 초등학교의 제주어 보전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가 제주어 속담과 낱말 교육에 치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은 제주어를 활용한 교내 방송이나 홈페이지 게시, 동시 쓰기와 같은 작문 활동 등 보다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독성이 아주 강한 제초제인 그라목소는 정부가 3년 전에 유통을 금지시켰었죠. 그런데 아직도 일부 농민들이 이 그라목소를 사용하면서 은밀하게 거래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을 모아두는 마을 공동 집화장입니다. 포대 안을 살펴보니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 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라목손의 유통이 금지된 것은 지난 2011년 말. 그런데 두세 달마다 농약병을 폐기하고 있는 집화장에서 3년이 지난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판매는 물론 보관조차 금지된 이 고독성 제초제가 이곳 일대에서 최근까지도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라목손을 어떻게 구했는지 농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농약 판매점에서 지인들에게만 몰래 팔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잡초 제거 효과가 좋아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정가보다 5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아, 농민들은 원하는 게 말이야. 아무나 판단이야. 또 헛박사 7만 원에 그래. 끝나네. 야, 5배로 받아 오네, 5배. 판매점 측은 유통금지 직전 일부 농민들이 사재기에 둔 그라목손을 사들여 되팔았다고 말합니다. 한 농가에서 막 100박스, 막 150박스 사간 농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 끊은 아는 사람들 거는 그 농가한테 부탁해서 사친한테 좀 팔아달라고 해서 팔아다 주고 했는데. 농촌진흥청은 그라목손을 회수하겠다며 1년에 4차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3년 동안 한 병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당국의 무관심 속에 이름뿐인 단속만 되풀이되면서 금지된 농약은 지금도 밀거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겨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로 사이클 대회가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수들은 나흘간 가을이 무르익은 제주도 320km를 일주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180명의 선수들이 힘찬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상쾌한 바람을 가르며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도로를 따라 열띤 경쟁이 펼쳐집니다. 쉴 새 없이 페달을 밟는 선수들에게서 강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참가자들은 이곳 서귀포 일대 도로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제주섬 320km를 달립니다. 중문에서 대정을 거쳐 월드컵 경기장까지 87km를 달리는 첫째 날. 2시간 13분을 기록한 조혜성 씨가 첫날 개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젯밤엔 좀 잠을 잘 못 잤어요. 기대돼서. 근데 막상 할 때는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좋은 결과도 있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번 대회는 국제대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내 유일의 동호인 자전거 대회로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뚜루드 코리아는 자전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전거가 친환경적으로 환경, 소위 경관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개념의 대회입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제주가 자전거 동호인들이 레이스를 펼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산 넙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8일간 전국 이마트 23개 매장에서 시식회와 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행사 기간에 제주산 넙치 100톤가량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이마트와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제주산 농수산물 430톤을 판매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3년간 부과한 과태료가 200억 원을 넘었지만 징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주도가 부과한 과태료는 23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120억 원에 그쳐 미납률이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률은 세종시가 57%로 가장 높고 경기도 51%, 서울 50% 등입니다. 제주 지역의 재산세 징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재산세 징수율은 93.7%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 징수율은 96.3%며 세종시가 98%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출근길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산간과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육상에는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19호 태풍 봉풍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다음 주 초반까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드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지역의 기온 20도 내외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올라있고요. 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지역의 기온 18도 내외,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역은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동부지역의 기온 20도 내외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성판악의 기온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섬적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보는 그 밖의 해상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김포와 광주공항에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초반까지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다소 요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제주시 연동 한 유흥주점에서 방송국 직원을 사칭해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이틀간 3차례에 걸쳐 술값 100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46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8월 서귀포시 모 여인숙에 장기 투숙하며
다른 투숙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43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